충주에 자리 잡은 달인의 보금자리. 운동을 엄청 잘하신다고. 네. 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이거저거 보건도 하고요. 네. 예쁘게 만드는 커스텀 작업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신발 피백제 만들 때 쓰는 네. 네, 재료예요. 이거는 무화과, 네. 이건 바나나, 네. 이거는 사과 이렇게 넣어서. 조심스럽게 비법을 공개하는 달인. 네, 이렇게 계속 끓여주면 물이 하얗게 우러나거든요. 네. 우려낸 바나나 물을 감자 전분에 넣어주는군요. 과산화수소를 부어주고 하얀 천으로 거른 잿물까지 더해주는데요. 본격적인 달인의 표백제를 만들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중탕부터입니다. 과탄산소다예요. 곡류라는 것만 밝힌 비밀 레시피.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달인. 하루 정도 시키면 돼요. 24시간 정도 시키고요. 다음 날. 죽처럼 됐네. 예예. 예. 자, 이렇게 완성된 표백제를요 복원 부위에 발라줍니다. 햇빛을 만나면 됩니다. 이 노랗게 변색된 신발이라도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기적이 펼쳐지는군요. 이쪽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네. 복원된 기적. 그래서 이쪽만 쓸린 거예요. 그냥 까진 것뿐만이 아니라 복원을 하려면 이 무늬도 필요한 거죠.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흰 부분만 벗겨냅니다. 오, 아주 좋아요. 이 다음 재료는 실생활에서 많이 먹는 막걸리가 필요합니다. 좀 짜내서요. 그 마치 마법사가 마술을 부리는 것 같군요. 잘 섞이게끔.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 재료. 이걸로 커튼을 감싸주면 됩니다. 불을 붙여주고요. 초능을 살짝 미열로 여기 안에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비밀 재료를 혼합해서 미열로 숙성시켜주고 나면 피약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만 놔비두면 질감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뭉친 부분이 없도록 한 번 걸러낸 이것을 신발에 상처난 결을 따라서 정성스러운 손길로 발라줍니다. 바르고 말리기를 10여 번, 그리고 필요한 건 집에서 흔히 쓰는 그물망 수세미죠. 과연 수세미로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와, 정말 감쪽 같네요. 네. 완벽하게 복원된 운동화. 이쯤이었죠, 이쯤. 네.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결국엔 노하우죠. 이게 1980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하얗게 돌려서 만드는 작업을 또 보여드릴게요. 탄산수에 달걀 껍질을 푹 삶아주고 액기스만 사용하는데요. 반드시 우유 식빵만 사용해야 되고요. 병자를 떼어진 식빵을. 식빵을 푹 삶아주고 끝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레시피. 그 효과가 궁금하군요. 천에만 좀 잘 발라주고요. 시간상으로는 26시간, 27시간, 26시간 정도. 자, 그리고 정확히 26시간 뒤. 예, 많이 하얘졌죠. 청춘을 되찾은 운동화, 역시 달인입니다. 다음 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한 미션과 새로운 기술. 여기도. 거기에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특별한 신발 제작까지, 촬영 중에 생긴 돌발 상황까지. 신발과 사랑에 빠진 이 남자의 두 번째 얘기가 다음 주에 찾아옵니다.